자, 이번 경기는 디포트 134와 그리고 조선대의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앞선 경기에서 홍천 해피인 팀을 상대로 아쉽게 패배를 또 기록을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양 팀의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디포트 134 양준영, 한정철, 조이태, 임창무, 하승현, 그리고 조선대 유창석, 배창민, 최재우, 정규화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뭐 조선대학교가 아까 뭐 1패를 당했지만 지금 대학팀들이 지금 아까 뭐 한양대가 물론 뭐 삼성한테 1승을 거두기 했습니다만은 조선대학교 지금 뭐 보니까 선수들 구성도 뭐 지금 거의 주전 선수들이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왔고 더 멀리 또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소재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 멀리 영국까지 와서 이 대회에 참석한 이상 한번 좋은 경기를 펼쳐서 1승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정철의 자, 두 점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최재우도 던집니다. 전 경기에서 조선대학교 최재우 선수가 슈터 역할을 맡았는데 좀처럼 터지지가 네, 않았잖아요. 전 선수 슛이 들어가주면 상당히 네. 자, 여러 차례 돌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승윤, 유창석, 자, 밖으로 그리고 최재우가 파고듭니다. 하이퍼스트에서 네, 우중간 네. 던집니다. 리바운드 나옵니다.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정규화 선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최재우 이번 경기에서도 좀처럼 슛 성공률이 조금 낮아 보이는 최재우인데요. 네, 여전히 뭐 자신 있게 네, 던지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한 번만 들어가 봐라. 네. 그 느낌 가져오면 나 달라질 수 있다. 네. 근데 뭐 전혀 뭐 인상도 아주 밝고. 네. 네 전혀 뭐 망설임, 네, 망설임이 없습니다. 뭐. 3대 3 농구를 정말 즐기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골밑을 공략하면서 디포트 134 석점 차로 벌립니다. 유창석. 자, 밸런스를 상당히 잘 가져갔는데요. 반칙에 대한 어필을 주고 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조이태가 하승윤과 충돌을 했습니다. 아, 네. 좋은 엘리 플레이. 다시 바깥쪽으로 빠르게 빼줍니다. 최재우가 약간은 어려운 쪽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 네.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네, 저 선수는 뭐 유독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선수고 뭐 약수시 지금 뭐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네, 조금 약수도 좀 들어가고 네, 한번 시도하는데 들어갈까요? 네, 약수 즉시 안 들어가. 좀 들어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하승윤의 패스를 이어받고 바운드 패스로 다시 하승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점수는 5대2 석점차가 나고 있습니다. 샤이트를 준비하는 하승윤. 하승윤 침착하게 던져봤지만 실패합니다. 정규화의 리바운드. 조선대가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유창석. 자, 외곽 흔들면서 자, 점퍼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불발됐었고요. 또 한번 안쪽을 공략합니다. 바운드 패스. 상당히 머리 쥐어서 던졌습니다만 마지막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공격권은 조선대가 가져갑니다. 밖으로 빼줬고 최재우 던집니다. 최재우 안 들어갑니다. 지금 볼이 날아가는 궤적, 그러니까 이 포물선이라 그러죠. 네. 포물선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저 슛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뭐 다만 지금 성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쏠 때 날아가는 순간은 보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슛입니다. 자, 지금은 조이태가 샷클락을 확인을 하고 네, 지금 또 뭐 결정을 지어줬죠. 그렇습니다. 조이태 선수는 마산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출신인데 네, 저 선수는
슛보다는 뭐 상당히 리바운드나 그다음에 금방 뭐 공격을 성공했듯이 링으로 들어가는 동작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네. 자, 조이트의 또 한 번의 득점 7대2 5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자, 조선대가 디포트 134를 상대로는 좀처럼 자, 경기를 자, 풀어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블락슛까지 나옵니다. 지금 조선대 같은 경우는 저기 10번 배창민 선수. 네. 배창민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뭐 링을 좀 노렸으면 합니다. 뭐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 밖에서 뭐 별다른 움직임 없이 하고 있는데 좀 뭐 자, 크로스오버 아니죠. 네. 뭐 특히 역시 드리블이 많아지면은 네. 턴오버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드리블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7대2 5점 차. 자, 곧바로 한정철이 던졌는데요. 아, 그대로 네. 들어갑니다. 지금 조선대 득점이 되질 않고 있는데 네. 배창민 선수 자, 흔들면서 두 명 사이 자, 반칙 선언 이후에 자유투를 준비하는 정규화 한정철 안쪽으로 달립니다. 짧게 내주고 자 골밑 하승윤 하승윤 들어갑니다. 자, 결국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최주가 그렇죠. 이제는 조금 인사이드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렇게 하면 또 네. 본인이 득점을 안 해도 네. 네, 또 저렇게 자 밖에 네.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정철 오픈 찬스인데. 2점 리메 맞고 높게 떴습니다. 정규화의 리바운드. 아, 블락슛까지. 유창석의 인사이드 공략도 조금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떠오릅니까? 네, 네, 아, 들어갔습니다. 최재우. 네,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기다리고 네. 기다리던 최재우의 외곽. 점수는 10대5, 5점 차. 네. 다시 또 연결. 또 곧바로 반칙 선언됐고요. 자, 지금 디포트 134가 팀 파울이 3개. 조선대는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대는 오히려 파울을 좀 더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절반이 지났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선수들이 네, 좋습니다. 저 배창민 선수가 뭐 지금 파울을 넣긴 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링을 향했으면 합니다. 자유투를 준비하는 배창민. 자, 현재 절반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선수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지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3대3 경기는 뭐 하루에 한 경기가 아니라 물론 뭐 10분의 경기지만은 여러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격렬한 몸싸움에 의해서 네. 체력 저하가 네, 상당히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10분밖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오, 좀 위험했어요. 네. 카메라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네. 이제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 턴오버가 나오면서 턴오버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네.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고 밖으로 또 나오는 또 최재우. 네, 지금은 자, 우선 네, 유창석이 리바운드를 잡아줬습니다. 아, 네. 아, 지금 이 슛이 들어가지 아쉽네요. 않네요. 아쉬워요. 자, 유창석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현재 파울이
자, 디포트 134가 4개 그리고 네. 조선대가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포트 134가 리드를 하고 있지만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뭐 팀 파울 개수도 디포트 134가 더 많고 4개나 되고 그다음에 뭐 점수 차가 뭐 4점이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4분 30초 시간. 네. 그리고 뭐 셧아웃 되기까지는 아직도 뭐 11점이나 또 점수가 남았으니까 네, 조그만 뭐 두세 개 정도의 어떤 뭐 플레이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조선대학교가 충분히 네,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이태 스텝백 네, 2점 아, 깨끗하게 네. 들어갑니다. 네. 조이태의 외곽 컸습니다. 네. 자, 빠르게 분위기를 또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조선대인데요. 자, 디포트의 외곽에 계속해서 조금 나오면서 더 들어가네요.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조선대. 네, 없습니다.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리바드 하승윤. 없어요. 네. 유창석 다시 한번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포스트업. 순간적인 더블팀. 네, 외곽. 2점 슛. 2점 유창석. 네, 안타깝습니다. 자, 또 한 번의 공격 리바드 가져옵니다. 네. 자, 좀처럼 아, 네.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치기 선언됐고요. 아, 지금 신경전이 있어요. 네. 최재우 선수와 한정철 선수가 신경전을 조금 벌였는데 약간씩 경기는 조금 더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날아오르면서 네. 최재우의 득점. 네, 좋은 드라이빙이 나왔네요. 네. 또 다시 볼. 네. 자, 지금 급하게 처리를 했던 정규환인데요. 자, 결국 자 터치아웃 됐고 선수들이 많이 지쳤어요. 그렇습니다. 뭐 집중력이 더 좋은 팀이 네, 승리할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해창민. 네, 오펜스 파울이죠. 네. 오펜스 파울. 자, 한정철의 네. 네, 저 부분은 네. 네, 지금 지금 뭐 잘 못 느꼈겠지만 볼을 패스하기 전에 본인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드리블을 한번 하고 볼을 잡았는데 드리블을 하고 볼을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본인이 할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드리블을 저렇게 의미 없이 잡지 말고 드리블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뭐 피봇이라든가 발을 이용해서 조금 더 네. 자, 외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한정철 들어갑니다. 한정철 아, 네. 오른손으로 자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자 한정철의 멋진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들어갑니까? 아 네. 들어갑니까? 한정철을 벗겨내고 최재우의 2점 슛은 립에 맞고 아웃됩니다. 조선대학교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네. 네. 약간 흔들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최재우 선수가 앞서 한정철 선수와 약간의 신경전도 있었고요. 네. 근데 또 상대적으로 한정철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약간은 흔들리는 것 같은 조선대입니다. 뭐 심리전으로 해서 네. 뭐 누가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경험이 있는 나이가 조금이 한두 살도 많은 선수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 대포트 134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대학 선수들로 구성된 조선대보다는 뭐 다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차이투 성공합니다. 16대 8. 네. 더블 스코어. 그렇습니다. 점수 차가 상당히 큰데요. 자, 골 밑을 곧바로 공략을 해봤던 정규화 좋은 움직임 보여줍니다. 자, 핸드오프 과정 그리고 한정철 없습니다. 네. 리바운드 유창석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배창민 네.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자, 16대 10 6점 차 2분 12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지금 조선대는 반칙을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뭐 팀 파울에 걸렸는데 예. 뭐 엔드원 상황이나 뭐 2점 슛도 뭐 좋은 어떤 뭐 플레이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2점 슛도 시도하고 지금같이 근데 너무 2점에 고집하지 말고 적극적인 림 공략을 통해서 1점 슛을 적적 쌓으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정철의 네. 외곽슛 이번에는 네. 조금 짧았고요. 예. 이번에 공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격권은 조선대가 가져왔는데 자, 득점도 중요하고 그리고 반칙을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조금 더 영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규화. 그렇죠. 네. 반칙을 만들어내면서 자, 결국 저 자유투 후리드로우가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디포트 134는 아, 팀파울 개수가 7개. 네. 이제부터는 자, 반칙이 선언될 때마다 조선대학교는 자유투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 또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득점을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네. 좋은 상황이고요. 네. 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자, 원샷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아, 지금 투샷인가요? 네. 어. 아, 네. 자, 두 개 모두 성공. 이제는 석점 차예요. 하승윤. 라인 안쪽 1점슛 안 들어갔습니다. 네. 자, 리바운드까지 내줬습니다. 조선대에게 흐름이 찾아왔습니다. 아, 네. 아쉽네요. 네. 조이태. 하승윤의 스크린 타고 조이태 반칙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유투를 또 한 개 내주는 조선대예요. 그렇습니다. 16대 13 1분 29초가 남아있고 조선대도 팀파울 파울 트러블에 있어서 자유로운 편은 아니에요. 아, 네. 또 리바운드를 뺏겼습니다. 예. 자, 루즈볼을 하승윤이 가져옵니다. 아, 네. 자, 스테이시도 뺏어냈습니다. 최재우. 최재우 블락슛에 막힙니다. 아, 네. 지금 알 수가 없었네요. 네. 지금 이 후드로가 들어가게 되면 2점 차이. 시간은 1분 19초. 지금 또 자유투가 투샷이거든요. 네.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 네, 한 점 차. 자유투가 문제입니다. 상당히 묘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1구는 성공. 이제 승부는 다시 원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점수 차를 상당히 많이 벌렸었던 디포트 134인데 어, 네. 네, 바이올레이션. 예. 많이 급했죠. 약간의 분위기는 여전히 묘하게 흘러갑니다. 자, 디포트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어, 네. 강한 포스트업. 네. 조이태 속여내면서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조선대도 팀 파울로 네.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두 팀의 승부를 가르는 것은 바로 파울이겠네요. 그렇죠. 파울 자유투. 자유투를 얼마나 차곡차곡. 그 다음에 자유투 쏜 다음에도 이게 리바운드입니다. 자, 17대 14. 곧바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자유투를 왜 반칙을 했죠? 네. 자, 순간적으로 너무 빠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상황을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파울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 우선 두 팀 모두 1분 내를 남겨놓고 자,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자유투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네, 자유투를 지금 놓쳤습니다. 네. 놓쳤고. 지금 상당히 네. 중요한 자유투인데 아까 하나 놓친 자유투, 지금 놓친 자유투 그걸 다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으면 지금 뭐 거의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 네. 2구는 들어갑니다. 밖으로 빠져나오는 하승윤. 아, 네. 오. 아. 자, 마지막에 조금 두 명의 선수가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 이렇게 되면 디포트 역시나 자유투 두 개의 기회를 가져갑니다. 네. 아, 네. 아, 1구 짧았네요. 네, 네. 헤어버리 나왔습니다. 예.
네, 리바운드 단속 해줘야 됩니다. 또 여기서 뭐 안 들어갔을 경우 또 리바운드 뺏기게 되면은 네 없죠. 그렇죠. 두 개 모두 실패했던 디포트. 네. 거기서 볼을 잡을 게 아니라 그렇죠 공격 그렇죠. 자 최재우가 파고들어요. 최재우 어렵게 탑샷. 아, 네 아깝습니다. 리바운드가 중에서 최재우가 볼을 가져옵니다. 네. 조선대 공격 그리고 유창석 인사이드 공략 왼손 안 들어갔어요. 최재우 들어갑니다. 자 한 점 차예요. 파울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파울 없이 수비를 성공해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저,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유창석. 아, 네. 약간의 네. 반칙을 유도해 본 것 같은데 최재우 아, 네. 안 들어가네요. 네. 자 경기가 아, 상당히 네. 재밌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몇 번의 슛 시도가 다 네. 무의로 끝났습니다. 자 지금 18.2초를 남겨두고 있는데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대에도 점수는 뒤바뀔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파울을 유도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최재우 네 볼을 장선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외곽 배창민 플로터 어 네 파울입니다. 아 아닌가요? 네 지금 마지막에 다 지금 발에 걸리지 않았나요? 뭐냐면은 지금 예. 점프를 떤 상태에서 몸을 접촉을 시켰기 때문에 다소 뭐 위험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죠. 예. 뭐 지금 파울 작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 반칙 선언과 함께 이제는 자 승리에 있어서 구분능선을 넘은 디포트 그렇습니다. 아 뭐, 시간을 뭐, 약간을 조정을 했어요. 1.3초. 아, 프리더를 하나만 넣어도 뭐 거의 네 안 들어갔습니다. 네. 1구는 놓칩니다. 1.3초 사이에 글쎄요. 지금 조선대는 무조건 2점 슛을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일단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자 0.3초가 남아 있다는. 0.3인가요? 자 심판은 우선 0.3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조선대는 이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자 양팀의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디포트 134와 그리고 조선대의 경기 18-16 두 팀 모두 반칙과 직결된 어려운 경기를 펼쳤고요. 최종은 네. 디포트 134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한솔레미콘 네. 한양대 자 곧바로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경기는 한솔레미콘과 그리고 한양대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